Yo, what's good? 헵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녹화 시간 기준으로 낮에 이 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랩비엣의 우승자 제초세 이제 솔로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야, 저 이 비디오 보고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가사를 해석했는데 가사 진짜 잘 쓰더라고요. 진짜 예술입니다. 제목이 Am Joy to the Song Doi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영어로 해석해보니까 Where did I come from?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사가 불우했던 과거?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어린 시절의 어떤 자신의 어떤 따뜻했던 추억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가사인 것 같더라고요. 와, 근데 한글로 해석한 가사가 너무 멋있어. 너무 따뜻해요. 너무 따뜻해. 어떻게 보면 투팍의 Dear Mama 같은 느낌도 있는 곡이라서 여러분들도 좀 따뜻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도 무슨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필름 같아요.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초세 Am Joy to the Song Doi 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확실히 제초는 그 자신의 어떤 락 어프로치적인 감성들을 항상 음악에 녹이는 것 같아. 락의 느낌들이 있어요. 어떤 이 베트남 컨트리사이드에서 느껴지는 바이브들이 되게 정겹게 느껴져. 야, 가사가 무슨 시 같아. 시 한 편 같아. 되게 막 타투가 많으면 사람이 좀 이렇게 뭔가 무서워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면에는 굉장히 가사가 섬세하고 따뜻해. 아, 예전에도 베트남 리액션 비디오 찍으면서 베트남 시골이 참 한국 시골 모습과도 많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진짜 좀 그런 것 같아. 되게 올스쿨한 바이브도 좋고 가사가 진짜 예술인 게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내가 어른이라면 아직 애기라는 뜻이야. 하지만 구석에 숨어서 우는 날은 더 이상 없을 거야. 더 이상 모호하지 않은 질문에 답할 때입니다. 밤에는 여전히 삶에 대해 생각하며 영혼이 너무 가벼워지도록 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는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순진한 소년이 아닙니다. 가사가 순수하고 시 같아요. 가사 진짜 잘 쓰는 것 같아. 진짜. 여기 이런 것도 있어. 어머니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아들이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 농촌의 모습과 이런 곳에서 자랐던 어떤 한 남자의 어떤 꿈들? 어릴 적에 어떤 갖고 있던 어떤 여러 가지 정서들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아. 여기 또 이런 것도 있어. 내 여정을 보러 왔다. 그리고 우리에겐 옛날이 있어. 불면증의 날도 있어. 여전히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 때때로 인생은 먼 게임. 아, 진짜. 진짜 가사 철학적이에요. 참, 이렇게 베트남 랩 가사들 가끔 해석한 거 보면, 물론 요즘 얘기하는 어떤 쇼잉하는 그런 랩이 아닌 이런 좀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사들 보면 진짜 가사에서 느껴지는 감동이 느껴져. 오, 일렉기타 봐.
진짜 이거 락이랑 컨트리랑 힙합의 어떤 여러 가지 장르적 요소들이 섞여 있으니까 진짜 보기와 다르게 너무 밝은 음악을 해. 아, 저 새들 날아가는 거 보세요. 와, 장관이다. 아, 진짜 한국의 농촌 모습과 너무 똑같아. 와, 아니 뮤직비디오를 만든 게 아니라 무슨 다큐멘터리 영화 필름을 만든 것 같아. 저건 뭐야? 빈티지 옷들 쌓여 있는 거야? 아, 진짜 아름답다. 아, 되게 멋있어요. 와, 이거는 영상과 그 가사의 깊이가 다 했어. 역시 사람은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쵸? 이 아티스트의 내면에는 어떤 따뜻함? 또 힙합으로 얘기하면 소울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는 가사였단 말이야. 요즘 얼마나 힙합 씬이 좀 각박한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맨날 뭐 롤렉스 시계를 샀어, 람보르기니를 샀어, 발렌시아가를 샀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 힙합 음악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렇게 누군가는 때로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얘기하는 곡을 찾기가 정말 힘든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그래요. 좀 힙합 음악이 다양성은 오히려 옛날보다 못한 것 같아. 옛날에는 진짜 다양한 음악들 많았는데, 저는 뭐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특정 장르의 음악만 좋아하진 않아요. 진짜 힙합 안에서도 수십 가지의 장르가 있는데 저는 그 장르들을 모두 다 아우르면서 듣습니다. 그게 저의 어떻게 보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사람이 아주 편견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음악적인 편견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제가 적다고는 자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